5장 공략주 확인을 해볼 텐데요. 어떤 종목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TYM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. 예.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되겠지만 사실 따라가기는 좀 어렵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차트가 바닥권에 있고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TYM 같은 경우는 일단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. 일단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518%나 좀 증가를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뭐 대동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 관련된 종목이죠.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수출에 대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.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수출 물량 좀 비교를 했을 때 약 44% 이상 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만큼 구조적인 좀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신제품이라든지 중저가 브랜드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좀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북미향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. 해당 회사 같은 경우 북미향 이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북미향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러한 기조 자체가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게다가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뭐 에그테크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또 맞춰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ICT 기술을 좀 접근을 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점, 최근에 뭐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친환경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. 일단은 지금 뭐 가격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십니다. 바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의 변동성 좀 체크하신다면 1520원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차 매물대에 있는 1750원, 손절라인은 1380원인데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밑바닥에서 좀 기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빠르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차근차근 분할로 접근해보시면 예.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TYM 국내 농기계 시장 점유율 한 35% 정도 1위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요. 오늘장에서 3% 가깝게 올라가네요. 1590원의 흐름 나타내는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. 목표가는 175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